나는 저밥밥 뭐냐 쌀통에서 쌀벌레 진짜 많더라. 저쌀쌀저 나생 저기 안에 쌀벌레들 알라분한 저번에 골랐는데도 또 나온 거. 나 생각에 저 버려야 될 것 같아. 좀 아깝지만 쌀에. 저 뭔가에 해독은 그 저 다른 쌀로 새 쌀로 새 쌀로 한번 놓고 저거 다 시장 엎었다거나 닦아거나 놓아야겠어. 나 저번에 쌀 밖에 다 내나그네 햇빛 있는 다 내나그네 골랐는데도 그래도 쌀벌레 또 있네. 아까 밥풀 때도 쌀벌레 있더라 엄마가. 우리 밥풀 때 여기 밥풀 때쌀 우리 쌀벌레랑 같이 쌀벌레를 같이 먹는 거 같아. 벌레를 가지고 오늘 멀리 갔다 왔어요? 쉬어 갔다네. 영화도 보고 거기서 백 뜯어 점심 먹고 거기서 놀다 나서. 제주에도 비 왔을 건데요? 너 밖에서 어떻게 들어와? 밖에서 비 오는데 그건 너다 비 오면 못 놀 텐데. 걔네도 토막에 걸린 날이도 다 왔을 건데 너는 다 으성도 안 놓고 다 멋있는데.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오나 했다? 우리 제주시 가신 거 아니네. 기다려줘. 영화 볼 때는 거기 의자에 다 하다 그래. 그거 안 내서 영화 보고 문 다 닫아봐. 아, 당연히 그건 아는데 다른 일반 사람들도 왔지. 다른 사람들도 엄마네 식구들 말고 그쪽 다른 분들 모르는 사람들. 다른 분들도 모르는 사람들 안에 고추 바로. 고추 보고. 영화 볼만 했어요? 엄마 다 나. 뭐 싸운 거? 전 나가는 거. 어머. 날씨가 이상해서 쌀벌레가 나타나는 거. 작년엔 쌀벌레 없어 하신대. 갑자기 원래 쌀벌레 막 생겨보네요. 저기. 내장 버려비 약해. 또 비닐에 담아가네. 아, 저 뒤에 버려 통째로 버렸네. 네, 또 통 씻었는데. 깨끗이 씻어야 안에 벌레 있을 수 있어. 아니, 갖고 담는데 갖다 놔면 돼요. 아니야. 쌀은 그런 데 갖다 놓으면 안 돼. 쌀이 무슨 일반 쓰레기도 아니고. 쌀 일반 쓰레기도 아니고. 저 다 뭔데 쌀인데. 다 원래 음식물 쓰레기잖아. 쌀은. 아니, 너면 하면 안 돼. 아, 저 뒤에 버린대. 우리 옆에. 나중에 알아서 뭐 벌레들 먹어. 아니 우리 우원팟에 버려. 그냥 나중에 뭐 쌀이라도 나면은 쌀농사라도 짓던가. 그럼 거기 저 삽으로 땅 파야매. 땅 파 그냥 묻어둬야매. 그냥 묻어.